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티 인프라 모듈 중에서 스위치 하수 처리 모듈입니다. 오염수, 오수 처리, 생활 하수, 뭐 공업용 하수 등을 처리할 그런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이 요 AI 교육 도시인데, 기존의 하수 처리 시스템하고 좀 다른 점을 정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뭐가 다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면은 하수 처리 방식. 첫 번째는 친환경이죠. 친환경에서 생분해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생분해. 따라서 도시 내에서는 생분해가 잘 안 되는 샴푸나 린스나 이런 것들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생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체 세제들을 개발을 하고. 인구는 뭐냐니까 현재 제주도는 다 해안에 해안가에 그걸 저기 하수 종말 처리장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반에 교육 도시는 있음을 할게 그냥 있음. 교육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경우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 그렇죠? 해안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진 바다 연안이죠. 연안에 해수 종말 처리장 처리 시설을 설치한. 그럼 이거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거죠. 설치하는 방법이 바로 풍력 발전의 해안 해저 기반이죠. 해저 기반을 활용. 왜 해안가에 두면 곤란하냐니까 해안에 두게 되면은 해안 오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바다 밑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백화 현상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안에서 떨어지고 물의 깊이가 흐름이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풍력 발전 시설. 풍력 발전을 위해서 바다 밑에다 땅에다가 심을 심어요. 심을 심는데 그 심을 심은 위에다가 처리 시설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퇴비로 인분 퇴비 활용. 우리 예전부터 인분 퇴비를 썼더랬어요. 요즘에 와서 안 쓰고 있었는데 인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화장실에서는 인분 퇴비를 만드는데 상당히 저해가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설계도 다릅니다. 사실은 나중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일렛 같은 경우도 설계가 기존의 화장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 교육도 신앙 그렇죠? 도시의 토일렛 설계는